1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각 BAC를 3등분하고 있는 직선. 자, 이때 뭐 섞어서 만나는 점은 필요하고 나머지 PA, PB, PC에 대한 언급을 뭐 해줬죠. 자, 일단 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어차피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입니다. 그럼 내가 요 놈의 길이를 그냥 A라고 둘게요. 요 놈의 길이를 B라고 두고 요 놈의 길이를 sorry. PB. 요 놈의 길이를 B라고 두고 요 놈의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그럼 이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요 호에 대해서요, 보세요. 요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지금 몇 도예요? 60도죠. 이게 지금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들 전부 다 60도인 건 이미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똑같은 호에 대해서 이게 60도면 이 호에 대해서 얘도 60도예요. 내가 지워줄게요. 다시 쓰고 지울게요. 똑같은 호, 요 호에 대해서 원의 일부분과 만나는 지점, 요 지점을 C라고 했을 때 이 각 C의 값이 지금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른 원주각의 크기도 마찬가지 뭐가 될 거예요? 60도가 될 거라고요. 맞지?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이게 60도이기 때문에 얘도 60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20도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자, 선생님 요거는 다시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C라고 하는데 요 놈은 60도, 요거 120도로 돼 있고요. 쪼개면 60도겠죠? 그러면 자, 요 삼각형 이용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이 나와버리면요. 원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이꼴을 또는 외심, 내심 전부 다 똑같은 지점이 되겠죠. 여기서는 외심이 되겠지만 어차피 이게 2대1로 나온다. 맞나요? 2대1로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면 얘는 2분의 1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돼? 2분의 3 루트 3이 되나요? 맞지? 자, 요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 2분의 루트 3a인데 내가 지금 계산한 방법으로 가니까 2분의 1 루트 3, 루트 3 두 개 돼서 2분의 3 루트 3이 된다고요. 결론, 여기서 나온 이 한 변의 길이 2a가 아니고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2a가 저 a가 아닙니다. 한 변의 길이 얼마 나온다? 루트 3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 3이다 이 말이죠. 미안. 3이다 이거죠. 됐나요?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한 변입니다. 한 변의 길 a라 하면 됐죠? 이제는 이 내용 이제 없고 다시 문자를 쌤 ABC로 만들었고 그림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P에서 BPA 뭐 에서 코사인 법칙 하나 쓸 수 있죠. 세 변의 길이가 다 언급이 돼버렸거든요. 맞나요? 코사인 법칙 각도 하나 알죠. 이게 60도니까요. 그러니까 9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거 조금만 바로 정리하자. 코사인 60이 얼만데요?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ab 되나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코사인 법칙 써서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써도 되는데요 나중에 써보면 뭐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삼각형에서 요것도 어차피 3이니까요 또 이 삼각형 이용해서 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얘도 3이니까요 맞지? 코사인 법칙 식 3개 나오는데
두 개만 써도 됩니다. 어차피 내가 문자 연립해서 문제 풀기 때문에. 삼각형 BPC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 9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120이 돼요. 맞나요? 자, 코사인 120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얘는 또 약분하고 정리하면 플러스 뭐 돼요? BC가 되죠. 됐어요? 연립합시다. 두 개 빼버릴게요. 그러면 빼면 0 되고요. 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가 되네요. 얘는 A 플러스 C, A 마이너스 C 빼기 B로 묶어내면 A 플러스 C.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C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다 0이란 말이야. 근데 A, B, C는 어차피 길이로 잡아놨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요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개 곱해서 0 됐으니까 확실한 거는 뭐야? A랑 B 플러스 C랑 같다는 게 돼버리죠. 맞나요?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랑 B 플러스 C랑 같다는 거야. 그래야 A 대신에 B 플러스 C 집어넣으면 0 될 거니까. 자, 쌤, 삼각형에서는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되는데, 이거는 A, B, C가 삼각형에서 나온 게 아니죠? 맞죠? 삼각형의 세 변을 A, B, C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맞죠? 자, 일단 이런 조건이 하나 생겼어요. 보세요, 이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쓰냐면,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묶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맞죠? 근데 내가 A가 뭔지를 알았어요. 되겠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플러스 C를 집어넣으면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B제곱 B제곱 2B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C제곱 C제곱 2C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나와요? 2BC 나옵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꼬여요. 원래 처음 쓰면. 근데 얘가요, 2로 묶어내면요, 요렇게 되는데 요 놈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답은 18이 돼버립니다. 되겠나요? 2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일단 첫 번째, sin A랑 sin B랑 E sin C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죠. 자, sin A는 sin 법칙 이용하면 2R분의 A 됩니다. 맞죠? 맞나요? 자, 가하 조건 한번 언급해 봅시다. 가하 조건은요, 2R분의 A랑 더하기 2R분의 B를 더하니까 2R분의 EC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랑 B랑 더하면 EC가 된답니다. 이제 그럼 가 조건에서 아는 내용은 얘예요. 뭐 추가로 다른 조건을 더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나 조건 봅시다.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E 코사인 C예요. 근데 이거요, 그 다른 문제집에서 하나 있었거든요. 문제집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얘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좀 풀어봤다 또는 문제 유형을 좀 본 적이 있다 싶은 애들은 빨리 풀고 넘어가겠지만, 사인에 대한 성질과 코사인의 성질이 다 똑같아지려면 각이 60도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은 봅시다. 우리는 그냥 뜯어서 풀어볼게요. 답은 1번일 거예요. 자, 뭐라 했지? 나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는 E 코사인 C니까 코사인 A에 대한 공식으로 정리해봅니다. 그럼 얘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B는요, E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요. 얘는 E 곱하기 코사인 C는 E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됩니다. 자, 이 식 정리하래. 맞죠? 자, 양쪽에 있는 분모 2, 2, 2 없앴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a, b, c 다 곱해버릴게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 a는 하나 남죠? 그냥 정리할게요. a 그냥 바로 곱합니다. a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더하기 b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는 2,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ab제곱 더하기 ac제곱 마이너스 a3제곱 플러스 a제곱 b 더하기 bc제곱 마이너스 b3제곱은 2a제곱 c 더하기 2b제곱 c 더 빼기 2c3제곱이고, 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 혼자 이거 정리할 수는 있어요. 쌤이 지금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풀면 되면 인수분해가지고 정리하면 나와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연립할 거란 말이야, 얘랑. 맞지? 그래서 여기서 연립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쌤은. 그래서 a 플러스 b 꼴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a 세 개 있는 거 먼저 한번 적어볼게요. a 세 개 있는 거. 요거. 자, a제곱이 얘랑 있죠? 맞지? 쌤 요거 이항해서 적을게요. a3제곱, 다 이항할게요. 이항해놓고 보여줄게요. a3제곱, a제곱 b, a3제곱 플러스 b3제곱 플러스 a3제곱 플러스 b3제곱 마이너스 ec3제곱 적었고,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적자. 요거 원래 뭐였어요? 2a제곱 c 플러스 2b제곱 c 있고 마이너스 ab제곱. 지금 그냥 단순히 뭐하는 거야? 이항만 하고 있어요. 됐죠? 자, 천천히 그냥 정리하는 게 더 빠를 뻔했다. 얘랑 a제곱 있는 걸 다 묶어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1차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a가 3차가 있으니까 2차를 덜어내줘야 돼. 그럼 2차끼 있는 것끼리 묶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 요 줄 쳐놓은 거 보이죠? a제곱으로 묶어내버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여기 뭐 나와요? 2c 남죠? 요거는요? 마이너스 b 남나요? 맞죠? 내가 계산 안 틀렸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2c가 되죠. 맞지? 그 다음에 잠깐 끊어서 먼저 보여주면 a 플러스 2c가 얼만데? 알지? 2c 마이너스 b가 얼마? 이거 넘어가면 a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문자를 조금 어떻게든. 그 다음에 b 있는 거 묶어볼게요. b 있는 거. 요거 b 3제곱 b제곱 요거 있죠?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내면 b 있고요. 여기는 2c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있죠? 그 다음에 c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어낼까요? 그럼 여기 2c 남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애. 여기는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 남고요. b 남죠? 맞죠? 자, 다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나식을 다 정리해가 인수분해가 다 풀면 나와요. 맞죠? 지금 인수분해 했었으면 이미 끝났겠다. 근데 내가 식을 조금 줄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마지막에 나온 거를 연립해서 답을 구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래서 내가 중간 과정에서 연립을 시켜버리려고 중간에 끊어서 풀었던 거야, 처음에. 내 말 이해되죠? 뭐 하려고 했는지.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a, 2c가 플러스니까 2c-b가 얼마다? a죠. 2c-b가 a야?
A죠. A니까 요게 지금 얼마 돼요? 플러스 A가 돼요. 맞나요? 이 C 마이너스 A는 얼만데요? 요거 넘어가면 요것도 플러스 B 나왔지. 맞죠? 또 A 플러스 B가 얼마예요? 2C입니까? 맞죠? 요거씩 적으면 A 세제곱 더하기 B, 아니 A 세제곱이 아니고 이거 뭐야? 2A죠 이거? 2A 세제곱 더하기 2B 세제곱, 요거 B, B니까 2B입니다. 4C에 마이너스 4C의 세제곱이 0이라는 거야. 맞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요거 넘어가고 2로 나누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C 세제곱이 되죠. 맞죠? 이게 한번 막히면 이렇게 돼. EC 세제곱이가? 맞죠? 그러면 열리발라 그러니까 C가 지금 얼마야 여기에? C가 2분의 1A 플러스 B잖아. 그러면 C를 세제곱하면 얼마 돼요? 이제 여기 식 적을게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C가 2분의 AB니까 2 곱하기 8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남나요? 맞아요? 그럼 이거 약분해가 4 됐다 치고 4 넘겨주고 4A 세제곱 더하기 4B 세제곱이고요.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되고, 3A 세제곱 요거 넘어가면 3B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은 0이고, 3으로 다 약분되고 앞에 거 두 개, 얘들 두 개 공통인수 A 제곱으로 묶어내면 A 마이너스 B 되고, 얘들 둘이 B 제곱으로 묶어내면 B 마이너스 A 되나요? 요거 묶어내면 A-B 되고 B제곱 묶어내면 B-A 되죠. 는 0이고, 따라서 요거 다시 정리하면 A-B로 묶어내버리면 A제곱-B제곱은 0이고요. A-B에 A-B에 A 플러스 B는 0인데 얘가 0 될라 그러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 돼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니까 A랑 B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맞지? A랑 B랑 같으면요, A 대신에 그냥 B라고 적어 놓으면 이 식은 A랑 B랑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A야. 그럼 어때요? 그냥 A 됩니까? 그러니까 A랑 B랑 C랑 다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일단 지금 다 잡았죠? 되겠어요? 3번. AB가 2고 AC가 3인 삼각형의 외접원을 O라고 하고 내접원을 O'이라고 하자. 그리고 삼각형 안에 있는 BAC의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값을 썼을 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더라. 이때 원넓이에서 큰 원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라 이거죠. 맞지?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걸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큰 원넓이하고 작은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반지름 구하는 문제라는 거죠. 맞지? 일단 반지름 구하는 문제에서 외접원일 때 반지름 구하는 건 사인 법칙 쓰는 게 기본이죠. 맞지? 지금 얘 각을 세타라고 내가 두면요, 이게 세타가 되죠. 세타라고 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 길이를 내가 잠시 뭐 요걸 스몰 a라고 할까요? 됐나요? 코사인 법칙 쓰면 뭐 돼요? 코사인 법칙 쓰면 a가 바로 튀어나오죠. 맞죠? A제곱은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얘는 13
자, 요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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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돼버리고 플러스 3만 남아요. 얘가 플러스 16이니까 A 이꼴 얼마 돼버려요? 4라는 것도 성립해버려요. 됐나요? 그 다음에 내 지금 사인 법칙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외접은 반지름 구하려고. 그럼 이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각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변 길이 알면 끝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코사인을 줘버렸기 때문에 사인 값만 구합시다. 지금 코사인이 얼마가 돼요? 코사인이 4분의 1이죠. 맞나요? 이거 루트 15네요. 둔각이니까 음수 나온 거고 어차피. 그럼 사인 값은 루트 4분의 루트 15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예요.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뭘로 간다? 사인 법칙 구하자. 사인 법칙은요. 사인 세타분의 A 값이 2R인 거고 얘가 지금 4분의 루트 15분의 4니까요. 루트 15분의 16이고 이게 2R이라는 거죠. 그러면 R 이꼴 얼마 돼야 돼요? 루트 15분의 8이 돼버리고 맞나요? 원넓이는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 큰 원넓이 S라고 할까요? S는 얼마 돼? 15분의 64파이가 됩니다. 자, 일단 큰 원넓이는 구했어요. 어쩌어쩌 하다가 맞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원넓이 구해야 되죠. 내가 니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작은 원의 넓이는요, 작은 원의 넓이는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RS 삼각형 넓이 이용해서 반지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죠. 자, 내접은 이용할 때 풀어볼게요. 두 번째 S' 이 넓이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 넓이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R, 반지름 R 이용해서 풀려면 RS죠. R 곱하기 S가 지금 뭐야? 둘레 반이잖아. 둘레가 2분의, 저, 둘레가 9니까요. 2분의 9예요. 그러니까 넓이만 안다면 R 값은 자동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만 찾으면 되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썼는 거고 반지름이 있는 식으로 맞죠? 넓이만 알면 끝나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고. 그럼 일단 자연수니까 헤론의 공식 써야죠. 니들은 맞나요? 이거 아니면 못 써야 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거 사인값 알았으니까 요 사인값 알죠? 맞지? 지금은 사인값하고 다 구해놔버렸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4분의 루트 15 하면 되죠. 맞나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루트 15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이 끝나버린다고. 됐나요? 헤론 쓸 수 있죠? 헤론으로 써줄까요, 다시? 헤론 뭐예요? 헤론의 공식이 뭡니까? 루트 S, S-A, S-B, S-C잖아. S가 지금 2분의 9죠? 루트 2분의 9, 2분의 9에서 2 빼면 2분의 5, 2분의 9에서 3 빼면 2분의 3, 2분의 9에서 4 빼면 2분의 1 맞나요? 빼내면 얼마 돼요? 요거 밖으로 나가면 2, 밖으로 나가면 2, 밖으로 나가면 3, 3분의 아니 2, 2, 3, 4분의 3 루트 15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 루트 15 나와야 돼요. 맞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썼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정리하자. 이거 날라가고요. 맞죠? 이거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약분 3이니까 R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루트 15 됩니까? 맞나요? 자, 작은 반지름 나왔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 이제 다 했죠. 이제 시체는 이 문제 다 푼 거죠. 그러면 얘 넓이 잠깐만, 내 지금 뭐 구하는데 이게 S'이에요. 이게 삼각형 넓이죠. 그냥 삼각형 넓이고, 그래서 S'이 얼마 돼야 돼요? 6, 36분의 15파이가 되겠네. 맞나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요? 5,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파이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개 다 구했어요. 누구랑 누구? 얘랑 얘. 빼면 되죠. 근데 왜 이래 이거 숫자가. 15분의 64 빼기 12분의 5 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고 이거 통분하자. 약분은 안 되죠. 60으로 통분되나요? 4 곱하면 얼마야? 계산 잘못했나? 이게 왜 이래? 4 곱하면 얼마입니까? 2의 6제곱, 2의 8제곱이니까 200? 어? 잠깐만 쌤 계산 잘못했나? 2의 6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8제곱이잖아. 252인데 맞나? 252 앞에서 계산 실수하면 이래 된다 알겠지? 내가 푼 것도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어? 쏘리. 5 곱하면 얼마? 25가? 맞죠? 60분에 230. 아닌데 맞나? 이거 답이 왜 이따위야? 3으로 약분되네요. 20분에 70. 78가 맞아요?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그럼 답은 97 돼야 돼요. 97. 됐어요?